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3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정우태 국회 부의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 대사관 공관 차석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유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세계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준비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토위 소위원회가, 수요일에는 기재위, 한노위 등이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내일 오후 3시 30분 위원장실에서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소병훈 농해수 위원장은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위원장실에서 마틴 헤이든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면담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1건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주관하는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5강이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강의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토요일 저녁 8시 국회 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최근 더 글로리 시즌2가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방송은 목요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 토론에서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주제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학 입시 반영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월 29일 수요일까지 2주간 3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 조성기획전을 의원회관 1층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명은 달빛이 피다이며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나선미 청년 작가의 작품 총 16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접수 의안으로는 법률안 지난주 접수 의안으로는 법률안 142건 등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11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회는 매일 아침 8시에 국회 일정을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를 검색하셔 채널 추가하시면 국회 내 주요 뉴스를 아침 8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